외교부가 태극기가 꼬깃꼬깃 구겨진 걸 알면서도 내걸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의전 참사에 도대체 외교부 왜 이러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외교부가 어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공식 행사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구겨진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잘게 접혀 있었던 태극기를 직전에 꺼내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꼬깃꼬깃 구겨진 태극기를 외교행사에서 걸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표현하지 않나, 발트 3국을 발칸 3국이라고 잘못 표기하지 않나, 이제는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인 태극기를 이렇게 꼬깃꼬깃 구겨서 내걸어서 많은 사람들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저 장면을 본 우리 스페인 국민들은 과연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지 한숨이 나오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소식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 외무장관을 지냈던 공노면 외무장관은 이게 말이 되냐라고 성토했습니다. 공노면 전 외무장관이에요. 프로페셔널 외교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상식 이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요, 나라의 얼굴을 구겨진 채로 방치한 거다. 한마디로 뭐 보통 회의가 아니라 심각한 기강 회의다라고 정말 냉철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정 장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 정부, 전전 정부, 하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 정말 저 이런 뉴스 정하면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뭐냐면 외교가 왜 생겼냐면요. 그러니까 총 들고 전쟁하는 거 없애는 겁니다. 그 외교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교가 피 안 흘리고 하는 사실상의 전쟁터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전쟁하러 나가면서 소위 구겨진 총 들고 나가면은 그냥 뭐 죽겠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엄중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냥 아유 한 번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너무 여러 차례 이렇게 실수가 있다 보니 과연 고쳐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청와대에도 별도로 의전 비서관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을 잘 못 모셔서 대통령께서 여러 번 외교 실수를 한 거를 우리가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외교부 본부에서 또 별도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극기 저렇게 구겨졌는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고가. 뭐냐면은 2017년 8월에 파나마 외교 장관 회의, 그러니까 한 파나마 외교 장관 회의 때 예. 그때 우리나라에서 태극기도 준비를 하고 파나마 국기도 준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파나마 국기를 우리가 거꾸로 개양을 해둔 적이 2017년? 네. 어허. 그래서 너무 그때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실수를 알아차렸던 게 아니라 파나마에서 외교부 장관과 오셨던 그 외교사절단들이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본인들 손으로 아이고, 네. 망신이네요. 네, 이렇게 이쪽이 한국 쪽에 앉아있고 이쪽이 파나마 외교부 장관 쪽에 앉아있는데 본인들이 일어나서 자기네 나라 국기를 바로 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라는 말은 아 이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거나 외교부 할 때 아 국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이제 사인이 한번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또 똑같은 류의 실수가 터졌다라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맞습니다. 태극기 그런데 예. 특히 외교부 같은 경우는 태극기가 한 개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예, 다른 부처에도 보면은 이제 뭐 방마다 거는 태극기도 있지만 뭐 장관실에도 태극기가 있고 접견실에도 있고 회의장에도 있고 여러 개의 태극기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외교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태극기가 구비가 되어 있을 텐데 저 정도밖에 못 내놓는다? 저거밖에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우리 얼굴에도 구겨졌지만 저 나오는 상대방 국가도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길래 예. 이네 이렇게 나오냐라고 해서 대한민국 망신도 시키고 상대 나라에도 굉장히 이렇게 무례를 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전이라는 게 이렇게 허례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식 의례에 통용되는 예법이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문상 가면서 빨간 옷 입고 안 가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김빈 박사님, 태극기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재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도 많고 외교 행사도 많기 때문에 우리 태극기를 사용할 일이 많을 텐데 저걸 왜 저렇게 태극기 꾸겨진 걸 보니까 조각조각 접어서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외교부에서 태극기 보관 프로토콜은 접어서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국기함에 넣어서 보관하게 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대형 태극기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보관이 철저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저 장면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던 것은 굉장히 꾸깃꾸깃해서 아마 대충 접어갖고 어디에 이렇게 보관을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다른 대체 태극기도 아마 네. 저 시각에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걸 걸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미리 사실상 행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사전에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지를 확인했다면 태극기를 꺼내보고 태극기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면 방금 전에 김희정 장관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부처를 통해서 태극기를 공수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 장면에서 우리 외교부 직원이 했던 행동은 손으로 어떻게든 태극기를 좀 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수차례 외교부에 대한 이딴 실수들이 있게 됐을 때도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직원들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은 공직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책이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계속되는 외교부의 실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발틱 국가를 발칸 국가로 얘기하게 된 것도 우리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냥 얘기를 했지만 해당 국가를 통해서 먼저 우리 정부에 항의가 들어왔다는 그때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 외교부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직 그 외교부 관리들 사이에서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대해서 원인 진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도 여러 전직 외교부 직원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전직 정부 관리들, 실력파 외교관들이 죄다 적폐로 몰려서 불이익을 받은 뒤로 외교부 전반에 복지부동 분위기가 퍼졌다는 겁니다. 대충해라는 거죠, 복지부동은. 대충 손으로 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전직 외교관은요? 전문가들을 대거 내쫓은 상태에서 무슨 외교가 제대로 되겠느냐. 구겨진 태극기 같은 사고는 조만간 다른 형태로 또 터질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발칙을 발칸으로 최근에 표기했던 외교 참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외교부가 지난 19일 공식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발틱 국가인 발틱 3국 이러잖아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발틱을 발칸 국가로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 게 아니라 중앙 라트비아 대사관의 강한 항의를 맞고 나서야 정정을 했다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아니 발칙과 발칸이 가까우면은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겠다 치는데 네. 가깝지도 않죠? 그렇습니다. 이제 발틱 3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가려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피네어를 타고 핀란드를 가서 가거나 핀란드를 통해서 예, 모스크바를 통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북유럽이죠. 북유럽이었고 아마 이제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동안에 묻혀 있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해요. 보통 카톨릭 기독교를 믿는 그렇군요. 곳이고 발칸은 뭡니까? 먼저 발칸 반도 하면 유고슬라비아가 중심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고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말로는 남쪽이거든요. 남슬라비아, 루마니아,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전혀 다르네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발칸을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즘 많이 가는 크로아티아를 간다든지 이태리를 통해서 간다든지 전혀 이쪽은 발칸은 완전히 남쪽 지역이고 예. 말하자면 인종청소로 유명했던 말하자면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발칸이라는 것이고 발틱은 완전히 러시아하고 핀란드 또 핀란드도 가깝습니다만 북유럽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남유럽과 북유럽 그리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